정말 여정호 좋다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다. 난 정말이지 나만을 괜찮다는 놈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. 넌! 야, 네가 왜!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세상의 끝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됐다. 야야야,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. 집중. 방금 쌤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이번에 정우랑 같이 모의고사 만점 받은 걔래. 들어와라 하늘아.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두 명의 1등은 없다. 그렇게 전쟁의 서막은 시작됐다. 가장 즐거웠던 기억? 수학 정석 풀었을 때? 우리 딸이 내 눈에는 진짜로 대학 교수 될 수도 있다고. 버텨야지. 나는 이제 가장 먹고 싶은 건 아껴뒀다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행복도 그렇게 미뤘어.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일로 미룬 지 일만 했다.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우울증입니다. 실컷 일하고 얻은 게 우울증이라니. 보건복지부 장관상 여정우. 환자의 내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. 의학의 신답 쇼크만. 똑똑해, 유능해, 베풀 줄 알아. 너무 섹시해.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수술실 CCTV가 사고 당시에만 작동하지 않았다고.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. 나 괜찮다고! 본인이 지쳤다는 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가 정서적 탈진의 시기를 겪습니다. 그럼 우리 서로 딱번 딱 한 듯이만 칠까? 아, 쳐봐! 겨우 참고 있었는데. 나도 울고 싶잖아. 그 순간만큼은 온갖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다. 우리가 뭐 지금 못 나가든 평생 못 나가겠냐? 알았어 알았어,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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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귀여운 구석도 있고. 오, 요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좀 어떻게 됐나. 그냥 단백질일 뿐인데 왜 자꾸 심장이. 잘 될 거야. 내 인생은 짜디 짠데 너는 너무 달아서 마치 염전에서 먹는 사탕 같았어. 염전의 사탕? 왜 너를 보면 안심이 될까? 왜 너의 한마디에 마음이 놓일까? 이러면 안 되는데. 우리 요즘 왜 이럴까?